팔꿈치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좀 흔한 질환인데요. 근데 테니스 엘보가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병명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선수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상완골 외상과 염인데요.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손상과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며 이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발생하고 손목과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리면 바깥쪽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테니스 엘보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외상과의 총신전 기시부에 압통이 있는데요. 주관절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손목 관절과 손가락의 저항성 신전 시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진단은 자신의 팔꿈치 통증이 팔꿈치 안쪽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상과 주위에 있을 때 이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힘껏 눌러서 아프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팔꿈치 내 외측에 튀어나온 뼈 주위에 있을 때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프면 테니스 엘보를 좀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받게 되는 뭐 검사 알아볼까요? 네. 문진 및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반된 골절이나 석회 등의 다른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위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는 뭐 허리나 어깨 등에 비해서는 통증을 흔하게 느끼는 부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팔꿈치 통증을 단순히 근육통 정도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잘못된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힘줄에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지면서 손상된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힘줄의 변성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진다면 낫지 못하고 만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퇴행성 질환으로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만성화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총신전건에 완전 파열이 생겨서 손목을 신전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치료법.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이제 테니스 엘보의 적절한 치료법을 알아볼 텐데 진단을 받더라도 보통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 네,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휴식, 그리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 착용 등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맞는다고 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좀 반복적으로 맞아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선생님? 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염증이 있는 힘줄에 맞으면 한 번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힘줄의 위축이나 이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 후에 통증이 호전이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휴식,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치료인지 또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좀 많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주사 치료도 아프지만 충격파 치료도 치료 자체 통증이 있습니다. 충격파는 통증이 발생한 병변 부위에 수천 번 정도의 충격파를 타진하여 통증 유발 물질을 줄여주고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시켜주며 혈액순환 개선 및 그 손상된 조직을 자극해서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여러 번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지만 충격파는 최소 3회 이상 시행하여야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이제 만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도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2, 3cm만 절개하는 최소절개 수술법,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법 등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80% 이상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후에 일상생활의 복귀는 바로 좀 가능할까요? 수술 상처 회복 등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략 2, 3주 정도면 일상 복귀를 할 수 있으며 약 3개월 정도 후에는 이전과 같은 그 활동이나 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심하게 또 사용하게 되면 다시 손상이 오고 재발하고 또 만성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등의 치료를 한 후에도 좀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치료 후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소 보호대에 착용하는 그런 노력도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보호대를 통하여 움직임을 제한하게 해주면 힘줄에 그 과부하를 막게 돼서 그 힘줄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온찜질 해주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네, 찜질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증상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찜질보다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팔꿈치는 물건을 들어 올리고 또 팔을 돌리고 공을 던지고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는 만큼 또 힘줄에 무리가 가고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테니스 엘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팔꿈치 과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한꺼번에 가사일을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걸레질, 빨래, 설거지 등으로 그 팔목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하기 전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의 스트레칭을 통해 몸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좋고요. 운동을 하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과 근육의 긴장이 풀려 팔꿈치 부상이 예방되고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 손목과 팔꿈치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거나 부드러운 고무공을 세게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